아하스베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며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 이르러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 이야기는 내적인 긴장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기하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정사가 바쁘고 또 아무리 사람이 그의 곁에 여인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에스더와 부원군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제가 수요일에 심청과 신봉사 얘기를 했는데 신봉사도 사실은 부원군이죠. 예. 왕후의 아버지가 되니까 모르드개가 역시 부원군인데 예.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에스더의 예. 출신 민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뜻하면 한 달 동안 왕후인데 후궁도 아니고 찾지도 않을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전국 128도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저 끝에 끝자락과 동시에 소아시아 또 중동 저 인도 파키스탄의 지역까지 이르는 대제국의 왕이죠. 한편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금 혼자 퇴각해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왕후를 뽑았고 그런 중이죠. 그의 아마 이 정신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는 뭔가 피난처가 필요하고 도피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에스더의 가족사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조선이나 이 아시아의 왕실과 같이 가족관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곳이라면 모르겠으나 아마 페르시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다 비로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죠. 그런데 에스더가 사실은 모르드개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왕의 인장 반지죠. 서명권이 있는 인장 반지. 조서에 광 찍어서 씰을 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그 역할은 요셉이 애굽에서 차지했던 역할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죠. 아마 행정총리, 나라의 모든 내치를 담당하는 행정총리와 같은 2인자의 자리, 그게 요셉의 위치였고, 역시 하만에게 이 아수에로는 그 역할을 주었다가 하만의 음모를 알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개를 죽이려는 그 하만의 음모, 또 모르드개의 민족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에스더하고 그때만 해도 모르드개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에 아수에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아서 죽이는 거죠. 23m 혹은 25m 되는 높은 장대에서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반역자의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 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이 다시 가지고 간 그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에게 하사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개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니까 왕은 다시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부원군이니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다시 모르드개에게 하사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가야 하죠. 거의 해피엔딩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화자에게 미안하지만 대단히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구원의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사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족의 삶은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말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를 뭐로 볼 건가? 자식 잘 키우는 이야기? 아니면 파트너십의 이야기?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이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구해주는 거죠. 어려울 때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서로를 구원해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생 동안 술에 젖어 살았던, 옛날에는 그런 집이 많았죠.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는 그 남편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구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들이 이 양육반을 하거나 뭐 제자 훈련이든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양육을 할 때 이 우리 집안에서는 아내이고 엄마인 그 자매님들이 굉장히 그 자유하게 되는, 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그 말은 내적인 어떤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조선은 뭐 다른 나라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20세기 초반만 해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선교사를 말씀드리면서 14살이면은 결혼을 해야 됐다. 14살이 지나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은 뭔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로 불리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문열이 그 렛대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결혼하면 그 망각의 강을 건넌다. 자기의 꿈도 이상도 자기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조시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 현대화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어떤 직장을 따라오는 경우는 없죠. 둘 중에 한 명이 요즘은 아내의 직장을 따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페어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삶을 접고 직장도 접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또 낯선 곳에서 자라가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적응해가는 사실은 너무나 사내 아이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적응의 과정을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들을 갖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너무나 좋은 경험과 좋은 축복의 기회를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겪어보면서 그것은 굉장히 힘든 과제, 때로는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려운 일들, 또 자기 연민과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과 슬픔들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진정한 주체성을, 진정한 권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깊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남편이지만 이 등신 같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울거나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래? 창피하게. 내외가 오신 분들은 한번 옆에다 얘기해 주세요. 네가 뭘 아는데? 그죠? 뭘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모르죠.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아내의 슬픔에 대해서, 아내의 연민에 대해서 뭘 아느냐는 거예요. 아내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직업을 주지는 않았지만 노후 통장을 따로 준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성취의 보장을 누가 옆에다 써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잃어버린 내 속사람을 찾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시집살이 하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 먹이고 늘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이 예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사경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을 밥을 해주면서도 기분이 좋고요. 그냥 어떻게인가 하고 그래.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그리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도 부엌의 냄새가 남아있는, 옷을 갈아입어도 부엌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러나 가서 너무나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진리를 발견하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작지만 그러나 큰 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어머니의 세대들이 보았던 세상,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찾았던 정체성입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눈빛이 달라지고 또 마음의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슬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겪었던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내가 일생을 지고 살아야 됐던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철이 일찍 들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쉽게 눈뜨고 그래서 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행복하고 복되어서 집안일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네가 하세요. 네? 저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이해해 주세요. 아, 이단에도 빠지는데 이렇게 건강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맞나요? 기뻐할 일이죠. 네. 엄마가 은혜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밝은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아휴 저거, 그게 좋아요? 그러지 않죠. 네.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걸 사는 것. 예. 구원의 세계예요. 우리 집이 그런 구원의 집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우리 자신이 구원되는 이야기죠. 구원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도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런 힘든 이야기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는 거죠. 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삶의 빛깔이 바뀌는 거죠. 고통의 빛깔이 바뀌고 연민의 빛깔이 바뀌고 슬픔의 빛깔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을 위한 연민,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해산의 고통, 또 주님의 안타까운 슬픔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개가 달릴 수 있었던 높은 나무,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 불과 1.5m 올려진 나무에 자신을 실제로 달렸죠. 그들의 음모와 저주를 그냥 피하지 않고 받으셨죠. 그 대신에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간악함과 죄도 함께 다루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에스더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러나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화를 피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울면서 왕의 조서 때문에 하만에게 준 인장반지를 통해서 실이 찍혀져서 전국에 유다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미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128도에 왕의 조서가 미쳐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 여러분, 왕의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는 일종의 판례와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그녀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거예요.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다시 내려주소서. 그래서 이 옛 조서의 효력을 말소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암송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여기에 맞고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시도해 보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가 져도 단단한 마음을 먹고 논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 그 가서 끝장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홍수가 될지도 모르고 장마가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황금물결이 일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고야 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전사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고 물러서지 않겠다. 에스더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왕이요 어떻게든지 좀 잘해주세요, 저는 이제 패야만 믿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철회시켜주시고, 거기에서 아하수에르가 낯빛이 싹 변할 수도 있죠. 보자 보자 하니까 끝이 없구나, 방자하구나,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물러가 있거라, 그럴 수 있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예, 이것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은 분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갖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죠.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이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 제가 성도들 안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질병 앞에서, 또 수술 앞에서, 결단하는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 앞에서 할 적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내세우는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성취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성취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진정과 주님 앞에 그 돌아와서 섰을 때에 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자 하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당연히 어떤 프로파간다로 어떤 카피 구호처럼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벼락을 맞을 겁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성전을 이곳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라는 약속이고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면 어쩔까 그런 은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약간 조직도 좀 부진하고 저희들의 추진력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여러 군데서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감하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교회를 도왔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운 것은 20몇 교회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 저는 다리만 놓아주고 구좌 아르다가 전해줘서 보내드리게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40개 교회 가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운 교회나 목사님들은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저희 교역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에게 그 일을 좀 맡기기도 했는데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섬기는 일은 아쉬운 듯이 섬겨야 돼요. 행정적으로 하면 교만한 것처럼 되고요. 제가 그런 걸 잘 알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부탁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자세하는 듯이 베푸는 듯이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담임 목사는 바쁘니까 누가 대신 행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마치 이런 섬기는 일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얘기를 듣게 돼서 알게 돼서 초면인데 저희가 조금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나고 나니까 재정부에서 영수증 목사님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영수증이요. 그래서 영수증을 얘기를 했는데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그래서 또 영수증 그 얘기도 우리 전사님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을 하는 게 필요한 교회가 돼서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얘기했으면 용서하시고 아니면은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또 길게 쓰는 거죠. 네, 어떻게 코로나인데 괜찮으시고요. 안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받고 왜 말이 없으세요? 영수증 주세요. 그런 것 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쓰니까 제가 안 드린 게 맞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은행에서 확인서를 떼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니까 재정부에서 그래요. 아, 목사님, 네. 그래도 감사하죠. 아, 좀 제때제때 빨리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매번 이것까지 다 받아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드시네요. 네, 그렇게 말해주면 감사하죠, 그죠? 그 제가 아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는데 제가 해야죠. 그 얘기를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를 돕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손을 주셔서 하는 거지만 누구를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런 거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부모가 축복받는 일이죠. 예, 끝도 끝도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이 아니고 그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의롭게 되셨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가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다고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또 한 번 내놓으면서 그녀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그녀는 자기를 되찾는 거죠. 자기의 얼굴을 다시 찾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우리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얻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들을 복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유니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성령의 옷으로 입고 근심의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희락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알곡 성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 성도들. 제가 무슨 쭉정이나 가라지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 성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저는 하나님 저는 다른 욕심은 없네요. 그냥 우리 가족하고 살고 믿음이나 지키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저기 남프랑스에다가 별장 지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영광들이 있고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인장 반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